오늘은 2021년 6월 5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가피 농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되어진 농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평창의 오가피 농장은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벌집의 형태인데요. 이런 벌집의 형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에 들여다 보이는 곳이 바로 벌들이 꿀을 모으는 벌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꿀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네, 정말 찾아보기 힘든 벌집의 형태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희귀한 벌집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벌집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벌들이 많은데요. 산 속에 이와 같은 자연적인 벌집의 형태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가피 농장의 주변 환경이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자연적인 벌집의 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벌집이 있을 정도로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자연적인 벌집의 형태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곳, 그곳은 바로 강원도 평창의 오가피 농장입니다.